안녕하십니까, 박수진입니다. 매를 하마 살람 할로. 오늘도 기타 강좌 영상이며 드릴 곡은요, 우리 경제환님의 네가 돌아올 희망을 없다는 걸 알아 라는 노래를 강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돌아올 희망이 없다는 건 알면 뭐 해야겠어요? 기타나 치라고, 기타나 치시면 됩니다. 노래를 치시려면요 좀 코드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좌 영상은요 비교적 쉽게 가지고 왔으니까 기타 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다 칠 수 있고, 이 노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딱 좋아할 느낌이야. 들어보세요. 듣고 별로면 바로 댓글 달아주세요. 바로 쳐다박아 버리라니까. 아무튼 이 노래 강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댓글을 확인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코너가 있으면 역시 이렇게 코드표 드리니까 주의 보기 편하신 걸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코드 D마이너 코드입니다. 코드 이름 옆에 오른손 줄번호 나와 있습니다. 다음 코드는 G코드인데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플랫잡는 6, 4, 3, 2. 그래서 다음 E마이너 코드 나와요. 두 개만 5, 4번 줄에 두 번째 플랫 뜨거운 플랫 6, 4, 3, 2입니다. 다음 1번 손가락 3번 줄에 추가해보세요. 그러면 E코드. 발음 좋죠? 6, 4, 3이에요. 다음 A마이너에 그대로 내려가세요. 5, 4, 3, 2. 여기서 어떻게 1번 손가락 빼고 2번 손가락, 아니죠, 3번 손가락, 이 손가락 아래로 내려가세요. 5, 4, 3입니다. 이러면 A7으로 변합니다. 다음 코드 C코드입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5, 4, 3, 2. 다음 코드는 G-7이라고 좀 이름 뒤지기가 어렵지만 생각보다 쉽습니다. A코드 잡으신 다음에 세 번째 프렛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1번 손가락 6번째 줄에 세 번째 프렛 눌러주시고 6, 4, 3, 2 쳐주시면 됩니다. 다음 코드는 C9이에요. 여러분들 윙윙 잘 아시잖아요. 거기서 여기서 1, 2번 손가락 이렇게 변하시면 됩니다. 5, 3, 1입니다. 원래 대부분 5, 4, 3, 1 치자 말씀드리는데 5, 3, 1 치시면 좀 더 이쁘더라고요. 코드는 이렇게만 잡으실 줄 아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 치시면 됩니다. 이 노래의 글자 수도 아홉 개예요. 1, 2, 3, 4, 5, 6, 7. 죄송합니다. 아홉 개의 코드만 잡으실 줄 아시면 됩니다. 느낌부터 보여드릴게요. 셋, 넷. 요겁니다. 대충 요런 느낌인데요. 이 노래 아시는 분들 봤어? 아, 완마하셨을 거란 말이죠. 요거 한번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코드 진행을 볼게요. 코드 진행은 요걸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이 똑같아요. 요런 패턴 정도는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드 먼저 이렇게 잡으실 건데요. 4, 3, 1 치실 거잖아요. 어떻게 치실 거냐면 4번 줄 먼저 쳐요. 그 다음에 3, 2번 줄 치신 다음에 왼손에 힘을 풀면서 오른손도 같이 막으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딱 끊기게 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치면 혼나요. 누구한테 몰라요. 그래서 4번 줄, 3, 1번 줄 치신 다음에 힘을 풀시면서 막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궁짝 궁짝 궁짜작 궁 죄송합니다. 궁짝 이런 느낌으로 G코드 같아요. 6번 줄 치고 4, 3, 2번 줄 치신 다음에 막아주시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 줄 해볼게요. 4, 3, 2, 6, 4, 3, 2, 6, 4, 3, 2, 5, 4, 3, 2. 요런 느낌입니다. 막 안 해보면. 요렇게 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줄 가볼게요. D마이너 똑같죠? 여기 E코드 나와요. 6, 4, 3, 2. 그 다음에 A마이너 치신 다음에 여기 G마이너랑 C9은 가로쳐 있잖아요. 어떻게 치면? 딴딴 이렇게 딴딴 한 번 쳐주실 거예요. G마이너 7이니까 6, 4, 3, 2 C9 잡아주시고 5, 3, 1. 그쵸, 뭐 5, 3, 1 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5, 3, 2, 1로 가지고 왔습니다. 1번 줄이 소리가, 이 미 소리가 되게 이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6, 4, 3, 2, 5, 3, 1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다시 이어서 해볼게요. 셋, 넷.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줄은 첫 번째 줄 똑같으니까 빨리 할게요. 여기는 이제 A7 나오죠? 손만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5, 3, 2. 그쵸? 여기 마지막 D 마이너 G C 여기가요 노래에서 많이 변하거든요. 궁짝 궁짝 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뭐 짠 짠 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D 마이너 G 마지막 C코드만 한번 빵 치고 그냥 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 좀 다른 게 많습니다. 바로 노래 틀고 할 때 바로 하면서 한번 저도 같이 적응해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줄부터 끝에 줄까지 약간 속도 맞춰서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셋, 넷, 딴딴딴딴딴딴딴 이런 느낌입니다. 이거 되죠?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연습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코드 9개였잖아요. 9개를 먼저 잡고 코드 이름 옆에 써있는 줄번호 제가 뭐 가르치고 써놨을 거예요. 고정 댓글에. 여기는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먼저 소리 나는지 먼저 확인을 하세요. 어, 나 소리 잘 나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주법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4번 줄, 3번 줄 치고 막아주라 그랬습니다. 코드마다 두꺼운 먼저 친 다음에 나머지 줄 치워주시면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코드를 한번 나열하셔야 되는데 코드를 빨리빨리 바꿔줘야 되잖아요. 바꿔줄 때요 왼손만 이렇게 연습하세요. 이렇게 이런 거에 적응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연습하시고도 코드가 안 바뀌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1대1 컨설팅 CO 컨설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래 틀고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연습하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노래 틀고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기타나 치라. 기타나 치시면 됩니다. 마지막 D마이너 G, C 끝나는 거 한번 제가 지금 노래 틀면서 해보면서 터득한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D마이너 G, C 세 번. 하나, 둘, 셋으로 끝나요. 두 번째 바퀴에는요. 궁, 짝, 궁, 짝, 짠. 한 번으로 끝나요. 세 번째 바퀴에는 짠, 짠, 짠으로 끝납니다. 네 번째 바퀴에도 짠, 짠. 짠으로 끝납니다. 다섯 번째 바퀴는 다 처음으로 돌립니다. 궁짝, 궁짝, 원, 투, 쓰리. 이런 느낌으로. 그쵸? 그럼 이제 여섯 번째 바퀴는 아까 두 번째 바퀴랑 똑같아요. 궁짝, 궁짝, 짠. 한 번 쳤던 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일곱 번째 바퀴는요. 세 번째 바퀴랑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땅, 땅, 땅. 세 번째 바퀴 이렇게 쳤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어떻게 쳐? 땅, 땅 하고 C코드를 안 치는 겁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 바퀴는 궁짝, 궁짝, 세 번. 땅, 땅, 땅. 우리 첫 번째 바퀴와 다섯 번째 바퀴 했던 것처럼 마지막 C코드에서 딴딴딴 요렇게 되네요. 제가 지금 노래 틀고 하면서 파악했으니까요. 여기까지 보시고 다셨으면은 딥헤일 살려가지고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시다가 안 되시거나 궁금한 거 생기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르실수